세다 기가 세다 해도 물지만 않으면 착해요. 어떤 분 기가 세다면서 무섭다면서. 무섭지 않아요. 안나 안 먹어? 안나 먹는데 담배 타요. 어, 감사합니다. 맛있고 맛있겠다. 안나야 언니 노크 하나만 줄래? 앞접시 어디 시켜? 나온 칼국수. 이거 누나 거 안 먹나? 내가 여기. 아 잠깐만. 너무 좋다. 근데 또 많이 버는 만큼 또 많이 써요 사실. 나갈 게 많아. 이런 풀복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갔어. 이거 어디 갔지? 뜨? 칼? 나 방금 칼 갖고 있었어. 풀복이나 이런 거 맞춰야 되니까. 누나 여기 앉으세요. 근데 안 나오니 오늘 스타일 기대된다. 부담 가능하다. 내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건들지만 않으면 무섭진 않아요. 어머 장칼국수랑 만둣국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 진짜 좀 갈게. 뭘까? 나 진짜 집에 자주 해 먹는 게 만둣국 자주 해 먹거든 혼자. 맛있게 잘 먹겠어. 젓가락 있어? 젓가락 아니? 밥은 없는 거야?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안나 언니 안녕하세요. 안나 언니 고급져 이쁘다. 안녕하세요. 안나 언니 어디 아파 보여요? 어, 루즈 안 발라가지고 너무 좁아. 피곤하지. 다 피곤하지. 맨날 술 마시고 그러는데. 피곤해도 기분 좋아요.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좁아서 불편해 보여. 그래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방송을 해야죠. 방 하나 얻을까? 응? 원룸 하나 얻을까? 응. 알았어요. 조금 데려 오는 거지 뭐. 맛있어. 맛있어 그럼. 만나 하나 줄까? 아니 이따 나 생각 없지 그럼. 그래도 이렇게 다 따닥따닥 붙어 먹으면 옹기지 옹기. 앞접시 필요한 사람? 나. 나는? 네. 겁나 고급지긴 해. 내가? 통깔 하나 입어도 목걸이가 좋잖아. 아 뜨거워. 오늘 양치예요. 불편해도 방송해야 되니까 먹을 때만 불편하지 뭐. 비 오는 날 이렇게 만둣국 먹으면 또 맛있다. 말도 못하네. 방문이나 다 드세. 방문이나 다 드라고? 무슨 방문? 아니 말도 못하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저 168에 59.8? 만두 맛있다. 냉산에 시키는 거는 맨날 워낙 잘 시켜주니까 그렇지. 맛있는데 너무 잘 시켜줘. 남자친구랑 와도 상관없어요. 그럼 엊그제도 왔었는데.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것보다 언니가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 왜? 싸우는 커플들도 있잖아요. 언니가 성격이 좋으면 상관없죠. 저렇게 170 안 넘는데요? 맞죠. 남친이 눈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테스트 받으러 오세요. 맞아요. 테스트 야, 좋아요. 자기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겠어. 소울 오빠. 언제? 칼국수로 해장했어?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안나 내가 식폭행 시키고 있어. 아 어제 진짜 토너였구나. 왜? 안나야 너는 립 오히려 누드 그런 거 바르는 게 더 예쁜 거 같아. 나? 야만바 같지 않아? 신경 같아. 맛있어. 엄마 잘 올라가셨어요 오빠? 올라오셔야 오늘 꽃다 화장품으로 했어요. 어제 나 안아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안아달라 그랬거든. 왜 하러 왜 하러 엄마 나 왜 이러고 남자한테 아마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한 번만 안아줘. 맞아. 트랜스젠더 바에 커플이 오면 여자만 풀하면 돼. 근데 뭐 이제 사실 뭐 그래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남자가 정말 잘생기지 않는 이상 진짜 욕심나지 않는 이상 애들이 그 용 남자들이 약간 눈치 없는 애들이 많잖아.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애들이 좀 있어. 꽃자님 밥 먹을 때 혀가 왜 이렇게 나온다? 혀 나왔어? 몰라 혀가 없어졌잖아 혀마 좀. 혀가 나왔나? 몰라 무의식적으로 나왔나? 아 뜨거워. 난 군대 갔다 왔지. 누나는요? 아, 손님 놀러 오세요. 아 진짜요? 어떻게 한 거였어요? 언니는 갔어? 나 사령. 저 면접? 아 면접이래. 나 공무 이탈. 면제. 가감하게 가감하게 나라도 한번 어겨봤어요 제가. 팁 주니까 오빠 오빠 하는 거지 밖에서 보면 아저씨들이니 착각이 너는 왜 안 그런데? 잘생긴 사람 많이 와요. 진짜 많이 와요. 젊으신 분들 많이 와. 소울 오빠도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기셨더라. 어제 소울 오빠가 첫 게시를 잘해주셔갖고 맞아. 술집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왜 게시 따라간다고 오빠가 몰아보니까 너무 게시를 처음에 딱 해주시니까 그날 어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만 군필이야. 근데 나는 군대 너무 재밌었어. 또 가라 그래도 갈 것 같아. 이 얼굴로 나 고무신 신고? 응. 혜빈님 놀러 오세요. 맛있다. 냉사장님 손보이는 사람 손도 잘생겼죠? 이거 먹어봐. 피야 왜? 어머, 우리 내일 칼국수 먹어야 되는데 오늘 칼국수 또 먹네? 내일 다른 거 먹으면 됐지? 밤튜브님 감사합니다. 만두는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아니요. 그냥 랜덤이야? 네. 왜 안에 무슨 만두 있는데요? 동태만두. 뜨거워. 여기다 만두 줘봐. 응? 떡도 있네? 우와. 맛있다. 저 하루에 두 끼 먹어요. 두 끼 먹는데 언니 버절TV님 1,400만원 감사합니다. 남이 사녀가 나오든 콧물이 나오든 뭔 상관인데 별거 가지고 뭐라 하네. 짜피 당신들한테 관심도 없어. 신경꺼 먹는데 걔도 안 건드려. 고마워요. 사실은 제 대변인이에요. 누나 칼국수 먹기 싫어. 어? 싫어했어요? 칼국수 왜? 누나 칼국수 먹기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인다. 오. 아니에요. 맛있게 먹고 있다. 네. 배달? 손님 벌써? 아 커피인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응? 누가 보내주신 거지? 어디야 여기? 잠깐만. 누가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안 적어 주셨어. 어머 이거 배달 이거 보내주실 때 이름 적어주시면 저희가 진짜 어머 또 지랄이야. 카메라 미쳤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커피를 여섯 잔인가 일곱 잔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일곱 잔. 아 권치 언니. 권치 언니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넣어놓고 있다.
넣어놓고 이따 한 잔씩 마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실래죠. 리프팅 안 한지 꽤 됐어요. 리프팅 한번 하긴 해야 돼. 시아랑 하영이 좀 이따 출근해. 건추 언니 감사합니다. 고마워. 꽃게. 고마워. 커피 맛있다. 진짜 나만 건들지 않으면 착해. 안나 언니 자주 나왔어요. 너무 이뻐요. 근데 저 맨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이쁘지 않은데. 오늘 이뻐. 아니 내가 어제 안나 있잖아. 너무 안나가 나 놀렸어. 지금 막 채팅창에 안나 놀린다고. 저 언니한테? 어. 뭐라고 놀렸는데? 출근해도 내가 가져 놀려. 근데 실상 내 없다는 소리는 자주 들어서 몇 년 됐어요. 그렇게 친하니까 장난치고 하는 건데. 근데 이유 부탁드려요. 저희가 장난치고 그러는 거는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장난치는 거지. 그런 걸로 뭐라 하시면 방송에서 할 말이 없어. 그냥 방송은 재미로 봐주세요. 방방방? 감정이입해서 보시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나 착해. 안나 내가 보니까 지금 태생같이가 착해. 다 착해. 황태도 들어가 있네. 그거 황태 만두국이에요. 진짜? 응. 만두 맛있다. 안나 똑똑한데 만두 왕이야. 호이님 놀러오세요. 소울 오빠 감사합니다. 맞아요. 더 똑똑한데 약간 사회생활 부족한 척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근데 명월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 내가 옛날에 꿈때 어릴 때부터 한복 입고 이런 걸 좋아했어. 그러니까 왜 기생 이름 이런 거 있잖아. 황진. 황진 이러고 요걸 때 근데 그럴 때는 그 하지원 씨가 나온 게 아니고 옛날 황진이 있어. 명월 이쁘다. 근데 이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형의 언니가 이름을 이형애로 바꾸면서부터 일이 풀렸잖아. 진짜. 근데 우연치 않은 순간에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없이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이름을 바꿨는데 그 전엔 별로 안 풀렸었어? 아 그전엔 계속 막 뭐라 그랬지? 사는 것만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안 풀리고 구설수도 많고 막 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나서 오히려 구설수가 나든 뭐라든가 감싸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안드리님 슈퍼 세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셋이 방송 기다리다가 잠들어서 이제 들어왔네요. 오늘 날씨 흐리고 비 오지만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자기 그거 엉덩이 빵이지? 지민님 감사합니다. 엉덩이 빵 이거 누가 보내주신 거야? 이거 존나 맛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거 내가 개 좋아해. 잠깐 들어와봐. 이거 감자야. 무슨 이거. 엉덩이 빵이었지? 원준이. 원준이 엉덩이 빵. 저거 엉덩이 빵 뭐야? 여기 강릉에 가루라고 있거든. 가루? 빵집 이름이 가루야. 근데 여기 빵 이름이 사장님 아들이래. 원준이가. 원준이 엉덩이 빵인데 맛있게 잘 먹을게요. 난 처음 먹고 난 먹어. 누가 보내주신 거지? 엉덩이 빵? 저거 나 개 좋아하는 건데? 원준이 엉덩이 빵 감사합니다. 안나 언니 왜 이름이 안나예요? 내가 지어줬어. 티안나. 어렸을 때 이름 뭘로 할까 하다가 그때 꽃자랑 친했으니까. 아 진짜? 그래서 꽃자가 지어줬어요. 대박. 우리 안나라는 이름이 이뻐. 우리 친언니 이름이 안나라. 안나라 찰떡인데. 넌 잘 어울려. 안나해 그랬지. 그래서 안나가 됐어요. 대박이네. 근데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게 이게 척척 막 다 떨어지는지 사람들도 내가 다른 이름 하면은 그렇게 안 보고 다 안나라. 맞아. 그건 네 이름인 거야 그러면. 그리고 흔하지도 않고. 내가 잘 지었지. 우리 언니 이름 안나인데 너 그냥 안나해 그랬지. 진아도 잘 지었고. 진아? 진아는 그냥 아무 뜻 없이 내 이름에서 끝만 바꿀 거야. 내 이름이 진환이거든. 아, 못땡기님이 보냈어요. 맛있게 드세요. 못땡기님 감사합니다. 원준이 엉덩이 빵. 그치. 진아님 이름 붙여주기 힘들지. 진짜 좋아했으니까 이름 쓰게 해야지. 도윤이 너무 이쁘지.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화로 바꿨어. 근데 꽃자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마담 언니가 나를 되게 싫어했거든. 못생겼다고. 근데 그 언니가 지어준 이름이 신의 한 수였다. 자기 진화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 안 친한 사람.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아니 내가 어제 진짜 어제 배달 음식 안 시켜 먹잖아. 한숨 자고 그러는데 속이 쓰린 거야. 시켜 먹었어? 어 시켜 갖고 뭘 시켜 먹고 하다가 이제 아우 국밥을 땡기더라고. 비가 오고 하니까 국밥 하나 먹고 자야 됐을 것 같고 국밥을 시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오늘 육개장 안 드셨어요? 너무 라면 많이 먹은 것 같아. 요즘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언제 시켰는데? 모르겠어. 이름 그냥 먹고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 먹고 다시 자고 나왔지. 어 맛있는데 많아 많아. 오랜만에 시켰다 진짜. 아우. 한 그릇 시키기에는 솔직히 너무 배달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나 동화 가든 갈라 그랬어. 7시 오픈해갖고 가서 한 그릇 먹고 와야겠다 이러고 차키 들려고 혹시나 싶어하고 몇 시에 문이나 검색을 했는데 오늘 쉬는 날이거든. 그거 안 나가도 다행이지. 잘했네. 검색해 봤어? 아 요즘 다 검색해보고 와야 쉬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또. 근데 예전에 내가 왔을 때 일찍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 그 집에. 아침을 거기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먹었어. 아직 일찍 가니까. 내가 한 그릇 먹고 와야겠다 했지. 언니 가슴 수술 언제 했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재수술을 했으니까 한 20년 썼어요. 쓰고 재수술 했어? 어 재수술 했지. 어디.. 아.. 들어간 게 뭔데? 모티바야? 모르겠어 뭔지. 그런 거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언제 근데, 했어? 살아있는 데 있을 때. 아 진짜? 어. 그리고 보름 쉬었잖아. 오늘 머리 그렇게 해서 옷도 핑크핑크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 지금 약간 땀이 나갖고 약간 메이크업 한번 수정하고 어.. 저기 코디네이터? 어, 네. 파우더 좀 준비했죠? 네. 제 미친이라고. 한 번씩 한국 해줘야 되는데. 받아줄 사람한테. 어, 그러니까 일반 남자들은 몰라. 비 오는 날은 텐션이 죽어. 어, 난 피 오는 날. 차분해져. 어, 그치. 아무래도 다운되긴 하지. 근데 또 의외로 반대로 또 확 텐션 오른다. 어제 언니 죽을라 그랬잖아. 텐션 안 올라. 내가 있잖아 텐션이 안 오는 이유가 속이 이렇게 어, 아니 밥 먹어 먹어요. 그럼 나중에 얘기해줘. 뭔 아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 어디 막 렌즈도 막 끼 렌즈도 막 저거 껴갖고 뭐니 이게 그거 뭐니 렌즈도 너무 건조하고 그래갖고 어제 막 얘 렌즈하고 다시 한번 다 했지. 나 리뉴얼 사오라고 그거 그래서 어 너무 무서워갖고 누님 발가락 좀 보여주세요. 어머나 제 발가락에 양념이 좀 많았어요. 같은 블러셔 같은데 매트한 피부에 블러셔. 같은 피부. 이거 볼터치예요. 나 안면 거상 효과 진짜 많이 봤어. 오. 이거 땡기는 거 있죠? 진짜 효과 많이 봤어. 자, 내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있구나. 재작년 3월인가 이거 효과 진짜 많이 봤어. 어 근데 빗소리가 너무 좋다. 이런 날은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영화 진짜 재밌는 영화 하나. 여러분들 요즘 영화 재밌는 거 뭐 없나? 영화 재밌는 거? 어. 저 요즘에 그 드라마 짤로 보고 있는데 키릴 재밌더라고 또. 우리 혜영 언니 또 키릴. 오늘 장사 잘 되겠다. 발변대까지 들어온 거 보니까. 엄청 좋다. 잘 되었죠. 오늘도 어제만 같아라. 난 그저께만 같아라. 좋아요. 근데 이틀 동안 역대급이네. 근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진짜. 부족한 저희를 이렇게 부러워, 아저씨. 아! 깜짝이야. 어, 깜짝 놀랐잖아. 눈물 흘린 건데. 맞아. 바다 사람 앞에 사람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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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치우냐? 삼동님 감사합니다. 어, 비 오는 날, 그치, 면 땡기잖아, 사실. 약간 칼칼한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한국수 먹고, 바다 비 내리는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강릉으로 오세요. 밤새. 수화탕 안 먹어봤어.
아, 쭈다 안 먹어? 안 먹어봤어. 어, 한 번도? 기억이 안 나. 어, 근데 요즘 보통 갈아서 나오니까. 디저트 준비해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유,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